남양주시는 지난 2016년 4월 시소유 부지로 유지인 마석우리 31-2번지 일대 3만 9천 평방미터의 흙을 메꾸어 복토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매립한 뒤 이 중 1236 평방미터를 H건설이 사용하도록 3년간 임대 계약을 맺은 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쳐 계약 만료 기간인 지난 3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측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최저 입찰가를 428만 2,740원으로 제시한 것을 H건설 측이 연간 1,01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 3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장 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가설 건축물 현장은 철거해야 하는데도 1개월이 넘도록 그대로 두고 있어 남양주시가 불법 시설물을 묵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난 2017년부터 시가 화도읍 주소지에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겨울철 제설 장비를 보관하는 제설 장비 야적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촬영 결과 당초 유지이던 토지를 2010년 이후 매년 조금씩 복토하는 방법으로 매립해 평탄 작업을 마친 후 대지화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진이 해당 행정관청인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아가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허가 서류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측 관계자는 무단 허가 여부를 묻자 토지가 시유지로 공익을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행위라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석우리에 사는 주민 이모 씨는 시가 공익을 앞세워 시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한 후 개인 건설회사에 임대를 주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남양주시는 인근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기관의 태도라고 시 측의 불온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마칩니다.